자,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ETF 아저씨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대기실에 있으면서 사업 모델 짰습니다. 아, 65억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어떻게요? 강 작가님의 자, 이제 그 자산 배분 모델을 네. 저희 코덱스의 ETF로 만드는 겁니다. 네. 강한국 코덱스 강한국 ETF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 제가 거기 네, 그러면 당연히 네. 자기 돈은 다 그 ETF로 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기본으로 60억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 ETF의 설정 초기 설정액이 60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수익이 나면 뭐 네. 플러스가 되면 이제 60억에서 70억 되고 10% 수익 나면 66억 되고 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우리 강 작가님 팬분들이 1억씩 사주시면 네네네. 70억 되고 100억 되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 되면 이제 저도 망하는 거죠. 네. 야,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네. 전엔 우리 저 강 작가님이 마이크 이제 옆에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마이크 옆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마이크 좀 이렇게 말하는 방향으로 좀 놓으시지. 아, 저 그래도 요즘 많이 연습하고 네, 있습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 마이크를 왜 두 개 놓을 생각을 못했나. 청프로가 이렇게 아... 간사했네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ETF의 네. 흐름 한번 네.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분의 또 ETF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이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의 대표 주자로서 자산 공개를 했는데 ETF를 미국 ETF 많이 투자하셨고 미국 종목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좀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물론 강 작가님 같은 뛰어난 시사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자.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재산 이제 공직자는 재산 공개하기 때문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가 나스닥 100인데 커버드 콜이에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커버드 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텐데요. 나스닥 100을 사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 쳐서 네. 그 매도친 콜옵션 행사가까지 오지 않으면 그 콜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나스닥 100의 수익률도 수취하고 그래서 꽁 먹고 알 먹고 일종의 나스닥 100 플러스 인컴 형태의 포트폴리오고요. 보통 나스닥 100 지수는 커버드 콜로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100이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 100으로 하지 않고 보통 S&P 500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는 나스닥 100이라는 성장주에 대한 강한 컨빅션 확신과 그리고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일정한 인컴을 양방향으로 수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게 역시 나스닥 100 인베스코 QQQ 많이 아실 거예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이기 때문에 아 나스닥 100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미국 성장주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포트폴리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예, 역시 뭐 뭐니 뭐니 해도 성장주의 대표는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나스닥 100 커버드 콜,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테크 주식들에 굉장히 강하게 좀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뱅가드 메가캡. 저 메가캡이면은 얼마 이상을 메가캡 이라고 생각하세요. 메가캡? 1000억 불 넘어야 되지 않나요? 2000억 불. 아, 2000억 불이 네. 또 더 늘어났네요. 예, 2000억 불 이상이 메가캡입니다. 예. 예, 2000억 불 이상 넘는 게 뭐 애플을 필두로 해서 한 36개? 예. 근데 메가캡 그 종목으로 구성된 그로스. 그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ETF에서 얘기하는 그로스는 성장 그로스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캡 2000억 불 이상인 시가총액 굉장히 큰 회사인데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네. 그런 회사로 구성된 ETF 그리고 미드캡인데 미드캡이라고 해도 굉장히 큽니다. 미드캡인데 또 성장주로 구성된 ETF.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미국 테크. 근데 이제 메가캡.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한 네. 80%는 커버드 콜에 넣으셨는데 커버드 네. 콜은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은 네. 그걸 다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좀 확실히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또 나스닥 100 ETF로 커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중이 되게 작더라고요. 예, 2개월 정도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리하다. 뭐 언제 이 포트폴리오에 진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근에 진입했다면 저는 굉장히 잘 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성장주들 빅스텝 얘기 나오면서 네, 미국 네. 성장주들의 성장세가 꺾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강 작가님 못지않게 네, 네. 포트폴리오를 참 잘 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닌가요? 강 작가님만큼 짰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아, 저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네. 아, 약간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강 작가님. 강 작가님 코덱스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 60억인데. 예, 60억.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잘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오는 게 뭐 매일 갖고 오는 게 NPS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가지고 오고요. 삼성증권의 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가지고 오고요. NH증권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가져오는 이유가 네. 뭐 제가 뭐 무능력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뭐 ETF랑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미국에 있는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 네. 아, 머스크가 뭐 산다고 했죠, 그죠? 네네네. 어?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네. 적대적인. 네. 트위터가 트위터 확 바꾼다 그러면서 그 트위터에서 가장 머스크가 짜증 났던 게 수정 버튼이 없다. 수정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수정하는 버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새로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오탈자가 나면은 그걸 삭제할 수 없는 거네요. 삭제하고 새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정 기능 올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최대 주주 이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아, 나 이사회에 참여할게. 나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거야. 그랬다가 아, 참여 안 할게. 그랬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아, 그러면 아예 내가 다 사버릴게. 사서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릴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 트위터 보고서가 나왔는데 혹시 노란색 여기 보이시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예, 골드만삭스에서 네. 트위터 관련해서 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 지금 가격이 한 50몇 달러 하나요? 예, 50몇 달러 하고 있습니다. 예. 45달러인데 54를 지금 오퍼한 거잖아요. 예, 예. 54.2달러에 오퍼를 했죠. 그러면 주가가 보통은 점프하잖아요. 54, 예, 점프하죠, 점프하죠. 네. 그랬다가 네. 이제 또 이제 셀 보고서 나오면서 약간 살짝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ETF 시간에서 얘기 드리는 이유는 트위터를 갖고 있는 들어 있는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가 들어 있는 ETF 예전에는 코덱스 팡플러스라는 ETF에 트위터가 꽤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년 12월까지. 근데 아무래도 트위터가 최근에 경쟁도 심해지고 SNS 서비스들이 뭐 스냅이라든지 다 부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위터를 빼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코덱스 팡플러스라는 ETF에는 트위터가 없는데 아직도 KB스타의 글로벌 메타버스 네. 여기에 1% 정도 트위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킨덱스 미국 S&P500, S&P500에 또 트위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S&P500 ETF에 트위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MSCI 월드. MSCI 월드에 또 트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치 랍스타 맛 라면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랍스타 향 라면인가요? 예, 최근에 뭐 랍스타 라면 나왔던데.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랍스타가 발만 담근 뭐 그런 라면이긴 한데요. 네. 예, 트위터도 지금 한국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꽤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ETF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 1% 정도 네.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ETF도 있으니까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뉴스 삼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네, 트위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활성 사용자들이 많이 좀 준 것 같은 느낌은 오히려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약간 그렇죠? 멀티미디어 채널로 좀 네. 갔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 친구들 사이에서 뭐 싸이월드가 다시 복구됐다 그러면서 네, 싸이월드 들어가면 당신의 흑역사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요. 네. 예, 트위터는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 민감하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유명 인사들이 그래도 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그 저희가 있었네. ETF에서 뺐던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광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죠. 네, 네, 맨날 썼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위터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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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처럼 자산운용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입만 그러니까 마우스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우스 리스크. 예, 이 마우스는 아니고요. 예, 입 마우스. 예, 마우스 네네.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트위터 얘기도 해봤고요. 예, 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신규 상장 ETF들은 꼬박꼬박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그게
그 패시브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투자 트렌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면 띄워주시면 미국에서 3월 달에 상장한 ETF들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가 DFA 아시죠? DFA 강프로님. 그게 그 파마가 만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노벨상 유진 파마가? 받은 예, 노벨상 받은 유진 파마가 만든 자산운용사고요. 액티브 펀드 계의 대부였어요. 네. 전 세계에서 유진 파마가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이제 만든 그런 이제 학자거든요. 네.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한마디로 이제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해봤자 네. 그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ETF 쪽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거죠. 네. 당신은 투자 구루요. 저요? 구루까지는 아닌가? 아니죠. 구루는 아니고요. 파마가 구루죠. 파마는 정말 구릅니다. 투자계에서는 예. 거의 뭐 아, 신급이니까요. 신급. 오늘 멋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요즘 파마가 예. 만든 회사가 DFA라는 회사고요. 과거에 이 DFA라는 회사는 뮤추얼 펀드, 소위 말하는 액티브 펀드 운영사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 유진 파마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액티브 펀드보다는 패시브 펀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기존의 액티브 펀드들을 다 ETF로 바꾸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DFA에서 3개의 4종의 신규 ETF가 출시됐다. 네. 어떤 전략이냐 봤더니만은 non US 스탁, 미국 외에 스탁을 대상으로 약간 뭐 스몰 캡 밸류, 뭐 하이 프로퍼티, 예,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예, 코어 에쿼티, 뭐 스몰 캡,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들을 네 가지 팩터 모델을 또 시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군요, 저런 거. 예. 이건 강프로님만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요. 아.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스킵하셔도 되고 그냥 DFA라는 회사도 아. 네. 예, 뮤추얼 펀드를 네네. ETF로 바꾸고 있다. 아유. 이게 핵심이고요.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엄청 크잖아요, 근데 DFA. 예, 엄청 크죠. 그래서 이제 ETF 사이즈가 확 늘어났죠. 그리고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워치 차거나 하실 때 이제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목이 됐거든요. 으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ETF. 그리고 크랜쉐어스는 그 저희가 탄소 배출권 ETF, 탄소 배출권 선물 ETF로 유명한 회사가 크랜쉐어스거든요. 네. 근데 탄소 배출권 선물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 탄소 감축 정책에 따라서 수혜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반액에서 디지털 에셋 마이닝,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마이닝, 채굴하는 그런 회사로 ETF를 만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심플리파이라는 회사는 매니지드 퓨처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CTA라는 전략이 있어요. 커머더티 뭐 트레이저 어드바이저리. 그래서 커머더티 가격을 쫓아가는 예,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을 매니지드 퓨처스라고 불리우는데 최근에 상품 거래하는 예예 예, 상품 거래하는 주로 추세 추종 매매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쇼어스로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최근에 원자재, 네. 에너지, 농산물, 아까도 뭐 남해화학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료 뭐 이런 쪽에 가격들이 많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 변동성을 따라서 매매하는 그런 ETF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아 미국 사람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에 꽂혀 있구나. 그리고 디지털 에셋 마이닝, 그러니까 가상 자산을 마이닝하는 업체에 꽂혀 있구나. 그리고 역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좀 당분간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또 한국의 신규 상장 ETF 두 종이 상장하는데요. 앞서 문승욱 장관님이 무슨 반도체 ETF 샀다 그랬죠? 필라델피아.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샀다고 했는데 타이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두 배짜리 ETF를 상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로 NH 아문디가 역시 NH 베이스여서 그런지 글로벌 워터, 예, 워터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다음 주에 상장할 예정이니까 제가 그거 상장하는 전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무슨 종목이 들어있을지 상상이 잘 안 갔네요. 저 워터 쪽에는. 근데 예전에 네. 한국의 물펀드라는 게 물펀드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물펀드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물 관련된 담수화 뭐 이런 거 관련된 산업을 하는 뭐 심지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에비앙 같은데 회사들도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 부족 국가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물을 만드는 아니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각광받을 거다. 이런 펀드들이 한 3, 4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물펀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이고요. 아, 오늘 저녁 어떻게 뭐 좋은 요즘은 그래도 회식 같은 거 하시기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방송 마치고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후배들이랑 뭐 저녁 먹고 네. 또 강프로님이 밥 사주시면 밥 얻어 먹고 저는 절대 뭐 한 20년 내로는 파이어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멀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유, 강 프로님 참 부럽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왜냐면 저랑 이제 우리 저 본부장님이랑 네. 동갑이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강 프로님, 전 정 프로님이 더 부럽습니다. 네, 좀 우리 강 프로님. 네. 네. 혹시 저 강 프로님 불렀습니다. 우리 저 최창규 본부장님. 네? 저는 강 프로님을 불렀다고요. 아, 예, 예, 예. 네. 강 프로님 불렀는데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얼른 가겠습니다. 네. 자, 네.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